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집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3레벨 대 13레벨 첫 카드는 다트 고블린이 나왔습니다. 다트 고블린은 앞에 지금 발키리가 넘어왔고 다트 고블린과 발키리를 막기 위해서 바바리안을 놨습니다. 발키리가 고블린 오두막을 깨뜨렸고 지금 바바리안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볼러에게 방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박격포를 설치가 되면서 파워에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온 볼러에게 발키리를 맞이해주면서 볼러를 방어했고 박격포가 2400까지 파워 데미지를 줬습니다. 발키리 앞세워서 호그라이더 뛰었고 호그라이더 도착했습니다. 해골 군대는 감전으로 정리를 했고 1700까지 1300까지 데미지 줍니다. 볼러와 박격포 다트 고블린 발키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발키리 나옵니다. 다트 고블린은 지금 파이어볼로 고블린 오두막을 깨뜨렸기 때문에 타워에 닿기 직전이었지만 발키리로 상대 발키리를 다리 쪽으로 끌면서 타워의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볼로 다리 건너오면서 상대가 통나무까지 있어서 운영이 상당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볼러가 있고 박격포는 깨졌고 박격포가 다시 나옵니다. 1200대 지금 800까지 상대 파이어볼이 엘릭서 정리소를 견제하면서 호그라이더 뜹니다. 10초 남았고 4초 남았고 네 깼습니다. 제 체력도 390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하마터면 질 뻔했습니다. 볼로와 발키리 그리고 다트 고블린까지 조합이 상당히 좋았던 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격포는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다리 건너편에서 파워에 지속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박격포가 설치되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